대표님 큰일 났어요. 그래, 무슨 큰일?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저기 광고 약속이 다 취소되고 있어요. 오늘 계약하기로 한 화장품 광고도 취소한다고 연락 오고, 내일 모레 하기로 한 가구 업체도 갑자기 다른 모델을 바꾼다 그러고, 음료수 재계약하기로 한 것도 비비랑 한대요. 그게 말이 돼, 송 실장? 뭐 이런 약속이 무슨 장난이야? 어, 대표님. 그럼 이거 진짠가 봐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진짜라니? 아니, 아침에요. 광고업체 일하는 제 친구가 살짝 귀뜸해줬는데요. 엔젤 투자 공진단 대표가 우리 박도라 배우 쓰면 광고주고 광고업체고 모든 투자 다 끊겠다고 했대요. 방금 뭐라 그랬어? 엔젤 투자 공진단 대표가 그랬다고? 네.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다 사실이면 어떡해요? 어, 알았어, 송 시장 나가봐. 네. 네, 백미자입니다. 아니 이봐요, 백 대표. 계속 내일 준다, 모레 준다 말만 그러고. 아니 대체 언제 줄 건데 언제? 나 이번 주까지 해결 안 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니 최 사장,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? 누님, 그러게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요? 누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왜 돈이 안 들어온대요? 아니 최 사장,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? 아니 그럼 이자가 안 들어온데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? 나 지금 그런 형태 아니니까 박도라 불러요, 박도라. 요즘 박도라 잘 나가던데 누님 말고 박도라한테 받으라니까! 아! 야! 박도라 어딨어? 어딨어? 줄게! 주면 될 거 아니야, 이자! 이거 놔! 이거 놔라고! 안 돼요. 하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이거 놔! 만나! 고등표 미안해, 나! 저기서! 나가봐. 공대표가 그랬어? 우리 도라 광고 공대표가 다 취소하게 한 거 맞아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바닥에서 박도라 매장시켜버린다고. 영원히 삭제시켜버린다고. 공대표가 어떻게 이래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우리 도라가 뭘 잘못했다고? 이건 아니잖아. 이런 짓이 어딨어? 날 호구만이고 이 공진단을 가지고 놀고, 그래놓고 당신들 이런 각오도 안 했어. 알려줘.